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은 하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매일매일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 겨울방학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학년이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7살, 가을,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한 3년 반, 4년인가요? 네, 그렇게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둘째는 만 3년 정도,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 거의 빠짐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4년? 이런 기간 동안 뭐 빠진 날이 뭐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매일매일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뭐 빠진 날도 조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가 아픈 날, 뭐 아픈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가족여행 갔을 때, 또뭐 급하게 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날뭐 가끔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 제가 이제 두딸 데리고 보름간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공부할 것 조금씩 쌓아가서 저녁에 30분 이상은 꼭 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가져가니까 좀 읽을 책 두꺼운 거한 개랑 핸드폰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나 하고 뭐 노트하고 가져가서 조금 공부를 꼭 하고 잤어요. 아, 그리고 한 6월 이맘때쯤에는 조금 적게 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해가 굉장히 길고 아직은 많이 덥지 않아서 놀기가 참 좋잖아요. 이런 날은 놀다가 좀 늦게 들어와서 다 못하고 자도 뭐 조금 묵인해주고 별소리 안 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래, 해 길고 날 좋을 때는 당분간 조금 실컷 놀아라 하면서 약간 풀어주었다가 또 그런 기간이 지나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잡고 이런 형태로 지금 3년 반, 4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학년 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둘째는 이제 7살 가을 정도 시작했으니까, 뭐한 1년 정도 조금 일찍 시작했죠. 저는 이제 보통 분들에게 1학년 여름이나 겨울 정도부터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둘째가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둘째가 자기도 하겠다고 시켜달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아이가 막 공부에 엄청 열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 일찍 시작했을까요? 네, 바로 언니가 혼자서 공부하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게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래, 나도 봐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가끔 아, 괜히 일찍 시작했어, 이런 말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아이가 이제 뭐 괜히 일찍 시작했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아주 싫어하거나 막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좀 유쾌하게 이렇게 말해서 네가 시켜달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고는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 스스로 공부시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한 번은 다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 안 하려고 하고 또 매일 투닥투닥거리고 또 빠트려가지고 혼내고 울고 반항하고, 네, 이런 일들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것, 집에서 공부하는 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를 떠나서 아이에게 있어서 의무, 아이가 꼭 해야 되는 것, 집에서 스스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에게는 어른의 의무가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의무가 있겠죠. 하루 24시간에 자고 학교 다녀오고 또 노는 시간도 충분히 잡아주시고 또 남는 시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엄청난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를 어릴 때 배워가는 겁니다. 아, 네. 게다가 이제 공부 잘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데, 아이가 스스로 집에서 공부 안 한다. 네.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 혹은
해도 뭐 잘할 수 없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학원만 다니는 공부, 수동적인 공부, 이렇게 듣는 공부로는 그 끝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학원 가서 돈값 하는 아이들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그냥 앉았다 오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태도 갖추고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학원 가는 아이와 집에서 안 하면서 학원 가면 열심히 할게 하는 아이. 네. 천지 차이죠.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문화, 습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네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공부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난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때로는 아이가 눈을 속이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도 조금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혼도 내고, 저도 좀 속상하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 스스로 운동한다, 뭐 좋은 습관 갖겠다 하는 것도 내 안의 자아와 엄청난 싸움과 다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화를 안 내겠다, 소리 안 지르겠다. 이것도 나 스스로 엄청난 투쟁과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운동하겠다, 간식 안 먹겠다. 내 안의 욕구와 싸워야 되잖아요. 네, 아이도 무작정 놀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 안에 있는 욕구를 이겨내고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이가 편하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일도 할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해요.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거 이겨내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겠습니까? 그럼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요즘 세상은 노력과 인내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쁜 행동한다, 잘못된 행동한다 하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학대라고 해요. 학대 아닙니다. 네, 학대 아니에요. 학대라는 건 어떠한 교육적 목적도 없이 어떤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성장도 없는데 뭔가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학대라고 하는 거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참아야 할 인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오는 고통은 학대가 아닙니다. 그건 교육입니다. 네, 제가 올린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지도는 하겠지만, 아이한테 이걸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20명 학부모 중에 단한 명이라도 이거 학대라고 하면 바로 직위 해제되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직위 해제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뭐 지도를 하면 학대라고 해서 지도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제 못 하십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 다 하셔야 돼요. 아동인권이 중요한데, 이제 아동인권 때문에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개인에게 모든 것이 달린 사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습관, 공부하는 거, 인내하는 거, 집에서 모두 지도해 주셔야 해요. 먼저, 국영수 과목별로 분화해서 계획 세우세요.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하고요.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야기책 중심으로, 4,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책 중심으로 이렇게 독서를 쭉 하면서 국어의 밑바탕, 문해력 길러주시고요. 또 이제 어휘를 기르는 데는 한자어 수업 아시죠? 이 한자어 수업이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어휘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수업 매일매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역시 리딩이 기본이죠. 그림책, 리더스북을 통해서 계속 리딩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아이가 익숙해지면 써보면서 영어 문장을 계속 입력, 출력,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 꼭 풀리세요. 학교 수업에서는요, 그냥 맛만 보면 40분이 다 지나갑니다. 수학 시간 40분인데요. 그 40분 동안 이런저런 활동하면 이 훈련까지는 안 됩니다. 훈련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수학 기본서 풀면 되고요. 기초가 약하다 하면 연산, 그리고 아이가 좀 잘한다 하면 심화, 네, 그리고 사고력까지 해보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아이와 함께 꾸준히 실천을 해보신다면 아이가 정말 성적이 쭉쭉 오르면서 공부의 기본,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성적이 오르는 것을 또 떠나서 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그때그때 하는 것 몸에 뵐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대 스카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실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죠. 네, 꼭 이렇게 계획 세우셔서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